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한국은행이 네. 증권과 보험사에 회사채를 담보로 사상 처음 대출을 네.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예고가 된 거긴 한데 네. 어제 이제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죠. 그래서 제목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은행은 뭐 기존에 다 이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 빼고 은행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15개 증권사 그리고 6개 보험사 등 이걸 이제 통틀어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네. 잔존 만기 기준으로 5년 이내 우량 등급 회사채 이 우량 등급의 기준은 신용 등급 국내 신용 등급이죠. AA- 이상을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골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은행 외에 증권사 15군데 보험사 6군데에다 대출해주고 담보를 맡기는 그 채권의 등급은 AA-고 대출의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네. 요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건데요. AA-. 네, 이제 금리가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한국은행에서 뭐 한 10% 내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이 통화안정증권을 줄여서 통안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비슷한 만기, 그러니까 182일 물짜리가 있거든요. 통화안정증권 금리에다가 0.85%포인트 그러니까 85bp를 가산한 네. 금리 그러니까 14일 기준으로 보니까 이 대출 금리가 대충 1.54%가 됩니다. 비교적 좋은 금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내달 4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조 원 한도에서 대출을 운용하는데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 대출의 규모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금융회사에 뭐 한 10조 대출해 주는 거 이건 뭐 아이 그까이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 설립 이후로 가장 파격적인 시중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97년도 IMF 때도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이 조치를 한 적이 없고요. 이 조치가 가능한 어떤 이 법적 근거는 네. 김일구 상무께서도 한두 차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한은법 80조에 근거한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경우에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 기업에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요 조항을 이제 네, 요 조항을 네. 근거로 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조항을 그 작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97년도 외환위기 때도 이렇게 안 하고 네. 한국증권금융이라든지 신용관리기금 이런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공적 금융 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해준 적은 있으나 금융회사 영리 목적의 비은행 금융회사에게 담보를 받긴 하지만 어쨌든 직접 대출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 한은의 조치가 네. 최근에 그 굉장히 그 신용 경색 상태다. 지금 뭐 주식시장은 뭐 좀 회복세입니다만은 사실 자금시장에 AA급 마이너스에 대한 이 채권 유통은 아직도 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발행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기존에 그 결성이 되어 있는 체한 펀드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산업은행 성격의 공적금융기관의 어떤 시장 개입 이런 것들과 네. 버무려지면서 우리나라 자금시장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발표들이 나서 그런지 채권 발행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기업들이 속속 채권 발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AA-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이. 근데 어제 호텔 신라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면세, 그렇죠. 거기다 호텔. 네. 이건 뭐 이 두 개가 박살. 이제 메인인데 네. 두 개 다 박살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 들은 바로는 한 2,500억 정도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그리고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리도 회사 측에서 제시했던 네. 그 금리 레인지 안에 들어왔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리온. 예. 초코파이. 네. 예, 뭐 호텔 신라보다는 규모는 작습니다만 어쨌든 오리온이라는 회사도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그러고요. 그 대신 두산그룹의 두산솔루스라고 분할해서 이제 네네네. 매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는데 여기도 AA인데 여기는 4월에 채권 발행을 실패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같은 등급이지만 회사의 어떤 그 재무 상태라든지 모기업 뭐 이런 관계에서 아직도 완벽하게 회사채 시장이 복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한국은행의 조치는 상당히 의미 있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네. 지금 은행 말고 증권보험사에 대출해 준다고 한 건데 그렇죠. 이게 이 회사채 발행 성공이랑 직접 연관이 있는 뭐 건가요? 직접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금융시장에 돈이 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네네. 그 증권회사라는 건 어차피 수익을 쫓아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네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 어떤 자기네 갚아야 될 돈도 갚을 수 있고 뭐 증거금 맡겨야 될 이런 것들 활로가 되니까 금융회사의 어떤 유동성이라는 건 일차적으로 좀 그 회소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예. 금융통화위원회 아주 중요한 위원회죠. 예. 이 금통위원 중에 이번에 이제 몇 명 바뀐 것 같은데 현 정부 인사 출신들이 좀 들어갔다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치들 이런 네.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정하는 게 한국은행 총재가 그냥 알아서 땅땅땅 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7분의 금융통화위원들이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정례 회의를 1년에 8번 회의를 하죠. 근데 한국은행 안에 있는데 이 금융통화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행 총재 당연직이고요. 네. 예, 의장을 하죠. 그다음에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5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명 추천하고 금융위원장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한 명 추천할 수 있고요. 네. 대한상이라고 있어요. 네. 대한상이 회장이 한 명 추천하고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또 한 명을 추천해서 그래서 한국은행 밖에서 5명을 충원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빼더라도 네 명은 이제 밖에서 되는데 이번에 이제 네 분이 이제 바뀌게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한 명은 유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승범 그 금융통화위원은 요번에 유임이 됐는데 이게 한국은행 설립 금융통화위원회 조직이 설립된 이후로 처음으로 연임이 된 예,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네. 어쨌든 세 분이 이제 바뀌었는데 굉장히 큰 폭의 멤버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근데 몇 면을 보면은 정프로가 얘기한 듯이 아, 이거 정부에서 일을 할 정도로 현 정부하고 가까운 현 정부하고 가까운 게 청와대하고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조윤재 전 미 대사 뭐 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다 이런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그 관계가 돈독한 관계고 그 다음에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분도 이제 소득조도 성장을 이제 기반을 다지는데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데 상당히 기여한 분이고 지금은 이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그 대통령 직속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거시경제분과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청와대의 뜻이나 정부하고 굉장히 교감을 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 몫으로 서영경 이분은 한국은행 부총재 보고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 여성이고 한국은행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내부 승진을 통해서 임원까지 했다가 잠깐 밖에 나가 계신 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큰 폭의 이제 교체가 있다 보니까 아 뭔가 기조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주로 이제 이번에 새로 그 저 금융통화위원이 된 조윤재 전 대사나 주상영 교수 같은 경우도 정부가 더 확장적으로 뭘 정부가 무언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는 헬리콥터 머니가 등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왜냐하면 주상영 교수가 최근에 기고문에서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훨씬 더 완화적이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한국은행 역할이 강조되는 그런 스탠스가 취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윤재 전 미대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와의 어떤 뭐랄까 그 포지션 자체도 네. 중량감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결코 밀리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금융통화위원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네. 금융통화위원에 걸맞는 인사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한국은행의 어떤
그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그리고 우리 거시경제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갈지 이 새로운 금융통화위원들이 조금 변화의 어떤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번 주목을 해보죠.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부동산. 네. 최근에 뭐 가격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려왔는데, 이번 총선에 여당 압승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이, 네. 야, 이제는 뭐 버티기 작전 안 되겠다. 네. 팔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개표방송 일부 했습니다만은. 네. 야,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그 여야의 표심에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어딥니까? 그 송파.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인데, 그 누구죠? 그. 배현진. 네네. 배현진 당선자라고 해야 되겠네. 전 아나운서. 거기도 이제 보면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최재성 의원이 이겼는데. 네. 그 사이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 이렇게 쭉 보니까 헬리오시티 만 가구가 입주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그만큼 영향을 준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변화는 그게 있었는데 비교적 큰 표차로 배현진, 네.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강남권 특히 송파 뭐 서초 강남 일부 강동까지도 이 그 부동산 관련 세제라든지 또 이 재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심에 영향을 줬는데 어쨌든 이 여당이 압승을 하니까 야, 지금까지 한 3년 가까이 끌어 이제 이어오던 부동산 정책이 더 탄력을 받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부동산 특별히 이제 다주택 소유자들이 야, 이거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설도 있고 무슨 소리냐. 그거 다 마음먹은 사람 작년 말에 다 팔았다? 다 이제 일부 소화가 됐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저희가 물론 이제 녹화를 합니다만은 이상우 애널리스트 모시잖아요. 바로 이 아침 라이브 끝나면 9시 반부터 저희가 녹화를 해서 아마 주말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선 민심이 부동산에 부동산이 어떻게 반영이 됐고 또 향후에 정부의 정책에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총선에 압승을 했잖아요. 네. 이것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시라고 힘을 실어준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언가 변화의 가능성을 여지를 두고 그 변화를 주도할 힘을 실어줬다. 오히려 네. 특별히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리고 여당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경제가 좀 지금 굉장히 위기, 전 세계적 위기잖아요. 그래서 네. 기존의 정책의 스탠스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과감하게 변화하라 라는 게 국민의 표심에 반영된 거라고 봐야지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했던 그 경제정책 그대로 가시라고 그런 게 표심으로 이어져서 지지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 됐던 네. 아니면 그 외에 더 큰 거시경제 정책도 그렇고 산업정책도 그렇고요. 뭔가 변화를 역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데 기대를 걸고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